네, 이제 앞에서 물어봤던 질문이었는데요. 네. 윈윈 내꺼야 님이 보내셨던 네. 질문이었어요. NCT 127 체리밤 다리 벌리는 안무 뭐라고 불러야지? 오빠들이 직접 지어주면 좋겠다라고. 아까 저희가 잠깐 고민해봤는데 네. 이게 다리 벌릴 때 노래소리가 네. 나나나나나나잖아요. 네. 그래서 나나나 엔나나 나나나 엔나나 춤이 어떤가? 나나나 춤. 나나나 춤. 나나나 춤. 나나나 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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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나나 댄스 좋습니다. 다른 의견도 혹시 있나요? 나? 네. 아까 예, 그래 말해도 되나?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네. 그냥 다리 벌리는 모습이 좀 오징어랑 비슷해서 오징어 춤이라고 했는데 멤버들이 네. 그거 그렇게 말을 하면 네. 다들 그렇게 본다고 해서 아 오징어로 본다고? 네 맞아요. 근데 왜 말했어요? 죄송해요. 이제 둘이 생각만 왜 나한테 물어봤어요? 이제 내일부터 오징어 9마리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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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점점 그래, 얼굴이 네. 보입니다. 네. 그러면 이 춤 이름은 나나 댄스인데 이제 부제가 오징어 춤. 오, 네, 괜찮다. 좋습니다. 또 김지희님이 네. 체리밤 의상에 따라 다리 각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오늘 의상은 좀 어땠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약간 개인의 차가 있지 않았나. 그렇죠. 네. 오늘은 좀. 저는 오늘 약간 다리 벌리기가 약간 힘든 네. 네, 그런 그 원피스거든요. 그래서 네. 약간 힘들었습니다. 오늘, 네. 오늘 다들 어땠어요? 오늘 진짜 네. 어제 저희가 쇼케이스를 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제에 비하면 너무 양호했죠. 그죠. 어제 거의 한 6벌은 찢어먹지 않았나 싶어요. 네, 어제 6벌을 네. 찢었네요. 그죠. 네. 빰 했죠. 빰. 민민이는 다리 벌리는 거 괜찮았어요 오늘? 네, 그거 오늘 네. 아마 그 리허설 우리 다소봉 했어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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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 얘기를 해. 아, 그랬구나. 되게 재밌어요. 맞아요. 민민이가 더 워낙 나 그 뭐지? 그 다리 찍기를 잘하니까 네. 그죠? 그렇죠. 윈윈이가 그 부분들 좀 부러워요. 저는 네. 또 저는 또 여러분의 높이를 좀 맞추려고 좀 많이 벌리는 맞아요. 스타일이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 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네. 또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네. 따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, 네. 아마 하기 전에 약간 몸풀기로 약간 몇 동작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그쵸.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다치지 않게 네. 조심하게. 네 맞습니다.